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 게임이다. 제목 짓는 센스가 형편없다. 감성적인 노트로 꾸며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종료하기. 아, 종료하기 하면 안 되지. 게임 일단은 해보긴 해야지. 이거 네. 요즘 나온 아주 인기 있는 신작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 네, 잠들님. 응? 인벤토리 칸을 열어 머리를 보세요. 버튼이 있어요. 어! 이 버튼은 뭐지? 우리의 최대 생명력을 깎아버린. 우리가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코인 저 밑에 네 개 있죠. 네. 저기 이제 네 개 목숨인데 요게 다 깎이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이게 목숨이 되면서 하나씩 깎인대요. 그래서 목숨을 한 개라도 남기면은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잘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파밍과 힌트를 찾아서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목숨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서 엔딩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게임에 들어가면 2분 동안 힌트를 파밍할 첫 번째 기회가 주어져. 오케이? 네. 그래서 그 힌트를 파밍을 한 걸 가지고 그 뒤에 스토리를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목숨 깎이면 처음부터 돌아오거든요. 그때마다 한 번씩 더 기회는 준대. 파밍의 기회를. 오케이? 아 그럼 목숨 4개가 그냥 기회네. 기회지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기회가 알겠습니다. 목숨이 목숨이 기회지 뭐 그걸. 네 가본다. 그렇다고요 그냥. 게임 시작. 출발. 우리 팀. 고고씽. 오케이 고고씽. 우리 진엔딩 보자 진짜 한 번에. 그래 한 번에 보자. 쇼츠 만들어버리자. 오오. 근데 이미 파밍이 2분인데 쇼츠가 어떻게. 어? 어? 뭐야. 뭐야. 누구세요? 어? 떠돌이 성인인가? 나가자. 말이 없어. 어떻게 나가? 아. 이분이 뭐야? 설마 시작된 저는... 건 아니겠지? 일단 돌아다녀 볼까? 야 이 사람 집에도 뭐 있을 수도 있어. 나 황금 조각 얻었어. 황금 그래? 조각이네. 그게 힌트 조각인가? 그런가? 글쎄 아직은 뭐 일단 닥치는 대로 다 잡아. 2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수상한 집. 야 어떻게 수상한 나 아무것도 못 찾아? 나 황금 조각 두 개. 나 빵 개. 마을을 뒤져보기 전에 아직인가 봐. 일단 이거는 킵해둘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이 없으시길래 몰라. 안녕.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이 마을에 사는 덕계라고 해. 이 큰 마을에 왜 혼자 있냐고?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서 다들 못 살겠다고 떠났거든. 무사히 나갔나 몰라. 아무튼 지금은 혼자 마을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도 나가려면 조심해. 미안하지만 나만 있는 마을이라 남은 물체가 거의 없어. 대신 금조각을 모아하면 필요한 걸 바꿔줄게. 맞네. 몇 개? 최대한 많이 모아오는 건가 봐. 그런 거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 AI라. 그럼 대신 금조각을 모아하면 필요한 걸 바꿔줄게. 시작! 대신 금조각을 모아하면 필요한 걸 바꿔줄게. 렉 걸렸네. 이거 버그 리포트 해야겠다. 같은 말만 계속한다고. 대신 금조각을 모아오면 필요한 걸 바꿔줄게. 영원히... 그냥 저 NPC 없애달라고 버그 리포트 해야겠다. 야, 영원이가 어떻게 하면은 그거 할까? 영원이란 뭐? 친구를 닮은 것 같아, 그치? 우리 주변에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잘생기고. 자 이렇게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필요한 걸 바꿔줄게. 아니 필요한 대신 금조각을 모아면 하나. 필요한 걸 바꿔줄게. 좋아. 드디어 하나. 나 근데 그 이후로 하나도 못 찾고 있음. 괜찮아. 정말 공정해 게임이. 응? 이거 작은 집엔 없네. 그러니까 작은 집엔 뭐가 없어. 여기 너가 다 턴대구나. 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겠지? 한번 나가봐. 나 두 개. 나이스. 파밍 종료? 네 개네 그러면. 저기요. 줘준 거 아니야? 네 개로 뭘 받고? 뭐 주지 않을까? 그래 일단 가보자. 왔어. 네 저희 모아왔거든요. 네. 일단 총 네 개예요. 두 개부터 일단 들어보죠. 네. 뭐? 네, 더 줄게 여기. 자. 네 개 다 줘야 되나 봐. 일단 모은 거 다 줬어요, 네 개. 자. 안녕. 내 이름은 덕계야.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니? 나에겐 사과와 부싯돌과 부시와 낚싯대, 물병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 그거다. 모두 하나인가? 황금 두 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두 개를 살 수 있어. 두 개를 살 수 있구나. 뭐가 필요하니? 누가 봐도 응급처치 키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응급처치 키트 하나랑 낚싯대 하나 할까? 그래 나도 낚싯대 하려고 했어. 응급처치 키트랑 낚싯대. 띠링!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하루 되길 바래. 네. 너는 별로 안 되길 바래. 어차피 NPC라 저런 말 못하거든. 재밌다.
이제? 하나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것부터 고르는 건가? 설마? 그러니까. 어? 유적지? 유적지 못 참는데? 하긴 유적지 궁금하긴 해. 그치. 어떻게 구현해놨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니까. 이 게임 정말 기대되는걸? 완성도가 어느 정도일지. 유적지로 갑시다. 고고.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돌아오는 거지 뭐. 그치 뭐 1트인데. 이미 골랐는데 아직 괜찮아. 아직 4개나 있어 목숨. 좋아. 모래폭풍. 오. 허. 유적지에 도착했다. 구조 요청을 한 사람들이 여길 둘렀을지도. 아 주변을 볼까 내부로 갈까? 주변을 둘러보고 내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오. 천재지. 기발한 생각. 근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부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 무조건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주변을 아니 그럼 구조자를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 그러면은 구조자는 분명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자. 그래 들어가보자. 그래 들어가보자 일단. 주변에 그냥 사막 같은데. 주변에 뭐 있겠어? 그러니까 딱히 없어 보이는데. 괜히 주변 둘러보다가 조심하자고. 그래 계세요. 황금 조각이다. 나이스 나이스. 그 NPC 여기도 사나? 황금 조각이 있다는 건 여기가 아니라는 뜻?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 여기도 있어 황금 조각. 또 있어? 어 화염구가 있는데 화염구 다 빼놓을게. 안전하게 그래, 지나가자고.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아주 어? 경계가 확실하구만. 잠깐만 저 끝에 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필립 좀비야 필립 좀비. 그러게. 잠깐 잠깐. 왜? 좀비다. 뭐지? 얘한테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녕. 피라미드에 좀비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 여기 사람들이 안 찾아온 지 한참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피라미드엔 나도 잘 숨어있겠지만 심심해. 심심하다네? 그래? 뭐하고 놀고 싶니? 미안해. 사람을 봤는지 물어볼까? 어떡하지? 그래 일단 사람을 봤는지 물어보자. 아니 일단 놀 걸 주고 저 뒤에 걸 탈까? 어때? 잠깐 이거 사람 아니야? 아니 이거 좀비 얼굴이랑 똑같네. 좀비네. 좀비잖아. 좀비 얼굴이랑 똑같네. 그래? 그러면 놀만한 이 낚싯대를 줄까? 그래? 낚시하면서 놀아. 너 이거 낚싯대 가지고 놀래? 재밌단다. 맞아. 그래. 그래 뭐 알려줄 건데? 기대는 사람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피라미드를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 누굴 찾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주더라고. 이 피라미드 반대편으로 갔다고? 근데 혹시 저 여기는 뭐가 이거 있니? 궁금해서 열어만 볼게. 열어만 볼게. 오야. 뭐야 이거? 오야. 우와 반대편으로 갔대. 우와 이쪽인가? 피라미드 반대편으로 어떻게 나가? 일로 가자. 왜? 근데 피라미드 반대편이 여기가 맞겠지? 글쎄 일단 가보는 건데. 뭐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 일단 피라미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가자고.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래 도망가. 왜 올라가지? 도망가. 왜 도망가? 어디 갔어? 쉭 소리 나니까 여기 있지. 난 또 나간 줄 나 빼고. 더 들어가면 더 위험할 것 같다. 이거 타고 나가려고요 저희 여기. 여기 놀이기구 아니었어요? 잠깐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위험해 도고? 아니야. 막혀있네 막혀있어. 예! 우후! 우후! 간다. 우후! 간다. 재밌어. 간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용암에 빠지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닐 거야. 고마워요 좀비 씨. 길을 알려줘서 말이에요. 우리 이만 갈게요. 반대편? 저 비켜 좀비 비켜. 밀어줘. 아! 걸어갈게. 아무튼 뭐 이 피라미드 반대편으로 가보라고 하네. 근데 어디가 반대편이야? 우리가 일로 오긴 했잖아. 저쪽인가? 가보자고. 일단 물에 폭풍 뚫고. 여기가 맞겠지 반대편이? 뭐야? 거미잖아. 거미한테 줄 거 없는데. 독거미 먹을까? 원래 독거미. 독을 못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걸 왜 줘? 화염구? 잠들어준다 수연해준다 그냥 도망친다. 아니 근데 어차피 독은 없잖아. 아니 배가 고파서 독을 못 만들니까 그냥 취면 되지 않을까? 그래 잠들을 준다! 아니야! 이 쓰레기야! 잠들을 줘! 응? 튀었어? 미쳤나? 계속 쫓아오네? 얘요! 쟤요 쟤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공정당당하게. 아니 끝까지 쫓아오는데 어떡하냐? 정정당당하게. 아니 독을 만들면 나머지 한 명도 죽일 거 아니야. 그냥 튀는 게 낫지 않아?
야 거미가 또 나도 쫓아와. 우리 이 길 아니었나 봐. 야 죽을래? 네? 우리 전생의 기억은 잊기로 하지 않았나요? 뭔 소리야. 어, 거미의 공격을 피해 간신히 도망쳤다. 난 죽은 것 같지만. 아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목숨 한 턴 쓴 거구나. 그렇네. 여기서 3개 남았네.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안녕?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나. 혹시 4개를 줬는데 한 개를 말을... 보너스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 덤으로? 어 그런 홀수... 굉장히 약삭빠른 홀수... 생각을 해냈구나. 오, NPC가 발전했네. 어. 그럼 너희들에게 사과와 부시돌과 부시와 물병을 줄게. 왜 이렇게 다 줘? 이거밖에 없나 태미? 너희가 나의 모든 물건을 사갔어. 미안하지만 이 마을엔 더 이상 남은 물재가 없어. 아 진짜요? 그냥 5개도 이거 3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남은 거 그냥 다? 그러면 거미한테 물병을 먹여서 독을 중화시켜야 되나? 어 아무튼 네 잘 사용할게요. 네 고마워요. 네. 아 그리고 혹시 정보 같은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 정보가 필요해요. 어 진짜 금조각 하나야. 어 여기요. 오? 금조식이? 아니 아니 이 자식이 여기 옆에 있길래 금조각. 아 그랬구나. 금조각 하나. 어 잠깐만. 이거 덕기가 분리할 때 내는 소리인데. 어떤 정보를 아, 주실까? 미리 말해줄게. 사막은 더워서 오래 머물면 위험해. 꼭 알고 있어야 해. 진짜 헛소리. 정말 알고 싶은 지식이었어요. 정말 몰랐던 정말 정보였어요. 궁금했던. 다른 정보가 필요하면 네. 금조각 하나야. 고마워. 와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쓰레기인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골라야 되는 건가? 거미부터 만나야 되는 건가? 그게 고민. 파밍 시작. 파밍 시작. 아예 뭐야? 파밍이 더 할 게 있어? 있나 봐. 아니 아까도 그 금조가 있더라고. 한번 죽을 때마다 이게 뭔가 파밍할 수 있는 거리들 또 생기나? 야 꼭 문을 열어놔야 된다. 어. 여기도 뭐가 있을까? 닫긴 했지만. 닫으면 내가 또 들어가잖아 이 바보야. 어. 하나 찾았어. 아니 뭐 나 안 보여.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피라미드 다시 가봐. 야 피라미드에도 리필 돼 있다 야. 리필 돼 있다고? 네. 아까 안 돼 있었는데? 돼 있던데? 세상에. 그럼 열었던 집도 가보긴 해야겠네. 상자 있으면. 어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 어 그릇이랑 뼈다귀도 얻었어. 어? 어? 저 뼈다귀? 써도 되는 건가? 아니 있던데? 어 그래. 상자 안에? 어 쓰자 어. 쓰자. 두 개. 어? 세 개. 여기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내려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가 볼게. 어? 몰라 가보자고. 시간 막 가보자고. 아니 이거 너무 아깝게. 어? 오. 그, 어? 야 횃불이 있네. 어 좋네. 어, 자갈은 어디다 쓰는 거지? 야 여기 그냥 잘못 들어온 거 같아 수연아. 그럼 누나 거기 잠깐 있어. 내가 찾고 있을게. 어 흙 뭐야 이게. 나와 아니면. 아니 이미 너무 돌이킬 수 없게 들어와 버렸어. 태광인가 봐. 여기에 혹시 금광맥을 찾은 데가 있지 않아? 젠장. 있을지도. 어, 못 찾았어. 금광맥은. 아쉽게 됐어. 좀만 더 찾아봐. 아직 TP 안 해줬잖아. 어, 그래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최대한 머리도 이렇게 박아.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 좋은 정보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나. 나는 이 마을에서는 덕계라고 해. 자, 금조각 먹이. 큰 마을에 특집.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 거미. 몬스터들의 지능은 높지가 않아. 굉장히 강하지만 인간을 잘 구분하지도 못하지. 그냥 다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심해. 뼈다귀를 주면은 인간인 줄 아나? 너 하나 더 있어? 무슨 정보 알아봐야 되지? 오케이 오케이. 어느 쪽으로 갈지 물어보자. 정보는 랜덤이다. 뭐야? 아이 골드네메 방금은. 아참! 혹시 나한테 물건을 살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전부 다 필요한 물건은 아닐 수 있으니까 아이씨. 필수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아이씨 또 이상한 사람이네. 아 하나 더 줘볼까? 아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다섯 개 날린 거잖아. 아이고 일단 해. 나 있어. 하나 나 더 줘보자. 어 나 또 있어. 나 또 있어. 정보 하나 더. 나 또 있어. 아씨 드럽게 믿네. 뿅뿅뿅 아니 컨셉을 왜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 빨리 하세요. 아 그리고 말이야 혹시 여기서 오아시스를 찾고 있다면 주의하길 바래. 오아시스는 아주 멀거든. 거기에 물자가 있길 기도해. 도착하면 물자를 다 사용할 거거든. 나도 줘볼게. 기도를 하라는 건가?
아주 일단 먼 곳이래. 정보야. 유적지는 소중하니까 망가뜨리면 안 돼. 그게 다예요? 진짜 무슨 화장실에서 변기를 내리고 물을 내립시다 이런 거 같은데. 아무래도 부시 떨고 부시를 이 친구한테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좋아. 너 써보자. 일단 마지막으로 줘. 오케이. 여기 있는 몬스터 친구들은 아주 착해. 보통 선빵을 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으니까 선빵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 선빵 못된 놈아. 안 쳤는데 그거 막 배고프다고 잡아먹던데. 가자 가자. 그니까. 자, 그러면 이제 파밍도 끝냈고 목숨 3개 남았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절벽? 우와, 이거 어렵네. 사막엔 오래 있으면 안 된댔고, 유적지는 훼손하면 안 된댔고, 구조자가 발생하기 쉬운 절벽. 그리고 그 좀비가 그때도 막 유적지 반대에 있었잖아. 피라미드 그럼 절벽을 반대에. 가볼까 이번에? 그래? 아니면 평범한 사막 둘 중 하나. 근데 구조를 우리가 온 거니까 절벽을 가보자 이번엔. 그래, 구조자가 많이 생기는 가보지. 곳이라니까. 그러면 이번엔 절벽으로. 오, 뭐야? 여기가 절벽이야? 어, 여기 밑인 것 같은데? 여기 계세요? 오, 오 야, 오, 조심해요. 수현대원, 조심해. 아주 아주 위험한 절벽이 보인다. 이쪽으로 떨어졌을지도. 근데 이 절벽을 보고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인데? 누가 봐도 이쪽으로 안 갔을 것 같은데? 아! 야,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아니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안 때려요? 장난칠 때 안 칠 때 그거 못해요 수현대원! 아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안 때려? 그럼 네가 가! 죽어 어 미안 수현대원 미안하다! 수현대원 조심하게. 게임에 오류였나봐요. 수현대원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상상을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피가 적어서 죽을 것 같으니 하지 말자고. 그래 우리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마시다. 좋아요. 위쪽 위주로 둘러볼까요? 미안해요. 좋아요. 가봐요. 에? 뭔가 보이나? 끝까지 올라가보자. 그래요. 조심해. 마퀸의 본능 끝까지 올라간다. 근데 조심해야 돼. 왜냐면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도 절벽이거든. 그치.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원래 시야가 높아지면은 저 위에 누구 있다. 사망 여우. 안녕. 띵. 뭐야 목마르니? 따뜻하게 불을 불을 피워주자. 나 진짜 사람으로서 저건 못하겠다. 잠시. 그러니까. 아이 응급처치는 근데 이거는 구조 할 때 해야 되는데. 아파 보이진 않는데. 근데 사막 여운데 불까지 지펴줘.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덥니? 치료를 해줄까? 어떻게 생각? 치료해주자. 치료해주고 싶어. 그래 그러면 수현대원이 사람보다 해줘. 사람은 나중에 치료하면 되고. 아니 이 게임은 이 게임은 효과음을 대충 넣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분들이었군요. 예. 아니 얘 사람 말 할 줄 아는데? 괜찮네. 좋은 걸 알려준대. 이 사막은 평범해 보이는 곳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평범한 사막 쪽으로 갔어야 됐나? 그러게. 아이씨. 오늘따라 우리 선택을 왜 이렇게 못하지? 그래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사막 여우씨. 네. 네네네. 그래요 가요. 아프지 말고 잘 살아요. 건강해. 야 그럼 우리 완전 행복하게.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어떡해? 그니까. 여기서 어쨌든 죽어야 딴 데로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페이크였네. 망했다. 그러니까 어쩐지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절벽이라고 한 거면 딱 봐도 페이크인데 그래도 그래. 그래도 한번 그래 유튜브 영상 제목으로 어그로 끈 거지. 파밍! 호다닥. 안녕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나. 아직이요. 파밍 시작해주세요. 네. 슉. 몰라 그 전에 할 거야. 들어와 있다. 황금 조각 있어. 있어? 있네. 있어, 시작했네. 두 개. 3개? 이거 근데 너무했다. 완전 4개? 어려운데? 난이도가 그치? 그러니까. 하던데? 우리 이제 기회 2번 남았나? 아니 수현씨 어디 노다지 지역에 갔나 보네? 나 4개도 알았어. 나 1개 했니? 파밍 능력이 아주 탁월하군요 수현씨. 당신과 팀이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에휴? 아니 이게 꿀팁이슈. 뭐유? 창문에서 보면 돼요 그냥.
아, 정말 와. 좋은 TV였어요. 정말 좋은 TV인데요? 이 옆집은 안 갔겠지? 이 옆집은 내가 턴다. 수현. 오, 두 개. 어, 나 네 개. 아니, 더 못 찾겠어. 오, 나도 네 개. 큰 상자에 두 개 들어 있음. 오, 쉣. 다섯 개. 여섯 개. 으악, 못 이겨. 너 다 해라. 이게 게임 제작자가 황금 조각이 떨어지니까 밖에다가 많이 설치해놨네. 아, 그니까. 넣을 곳이 지금 간파당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시간 단축? 전화 넣었으며. 안녕?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나. 몇 개 있다고? 네, 이 마을에 사는. 나 네 개, 네 개. 나 덕계라고 해. 이 큰 마을에 왜 나 혼자 있냐고?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서 다들 못 살겠다고 떠났거든. 어, 조용히 해요. 무사히 나. 자, 일단 하나 넣자. 코인 챙캉. 좋은 정보 주세요. 두 개 줬으니까. 두 개 줬으니까. 좋은 정보. 그거 알아? 이곳에는 여우가 살고 있는데 신사야. 여우 줘봐. 여우 줘보자. 어, 그래. 일단 너 하나 줘봐. 그리고 사막에는 모래바람에 글씨가 지어진 유정표가 많으니까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 아, 진짜 개 쓸데없네 정보. 다친 동물들을 보살펴주면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 야, 그걸 사막여우 얘기랑 겹쳐서 해야지. 사기꾼아. 사막엔 바람이 심하게 불어 원래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봐야. 이제 물건... 뭐가 아, 좋은 건지 모르겠다. 맞아, 피라미드에 가면 평범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아, 열받네. 중요한 이정표일수록 밝은 색으로 만들어 최대한 글씨가 지워져도 보이도록. 자, 그러니까 밝은색 이정표가 중요한가 봐. 어, 절벽은 위험해. 아유, 내려갈 수 있으면 됐어. 조심하도록 해. 야, 진짜 마지막 한 개. 아, 그리고 여기 라마도 사는데 말을 할 줄 알긴 알거든? 근데 귀찮아해. 아마 대화를 안 해줄... 걱정하지 마. 나는 불에 강하거든. 아, 불 속성이구나. 야, 그럼 평범한 사막으로 가자. 이번에. 좋아! 이번에야 말로 우리가 진짜로 구조하러 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막으로 갑니다. 원래 평범한 곳에 더 많은 보석이 숨겨져 있는 바. 우린 구조자를 구하는 찡! 거지 보석을 찾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보석도 찾으면 좋겠군요. 아, 진짜 저 멘트 칠 때 그냥 목을 탁 쳐야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 지 목 친다는데.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용서하니까. 네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너무 덥다. 어떡하지? 어, 빨리 가자. 그냥 이럴 때일수록. 응, 빨리 가야 돼.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아. 어, 어디로 갈까? 이 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짝이야, 저 짝이야? 이건 절벽 아니야? 우리 아까 봤던? 어, 몰라. 이쪽 아닐까? 여기 길이 있어. 봐봐. 그래, 이정표를 찾아보자. 이정표가 있을 어, 수도 있잖아. 그래. 밝은색 이정표가 맞는 길이래. 어? 야, 이정표다. 야, 진짜 이정표가 나왔어. 밝은색. 아무래도 이게 밝은색일까? 이 이거 흰색이 제일 밝다고 할 수 있지. 그치, 흰색이죠. 그럼 일로 가자. 어. 야, 정보 잘 샀네, 이거는. 이쪽이네, 어. 그러면. 또 쓸데없는 것만 알려주진 않았네. 어, 하긴 돈을 얼마나 내겠는데. 그래, 나 8개 줬어 사실. 어, 그래? 마이드 좋다. 오, 오. 이동되나봐. 잘 골랐나? 드디어 새로운 곳으로? 오. 어? 뭐야 여긴? 뭐야, 이거 피 아니야? 어, 뭐야 이게? 누군가의 물건이 떨어져 있다. 구조자의 옷일지도 모른다. 바람에 날려서 이쪽에 처박힌 걸지도. 야!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사막에서는 뒤죽박죽 아이템이 있어서 반대로 가야 된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그러면. 반대로 가자. 이쪽이다. 어, 어두워졌다. 이제 추워지지 않을까? 어, 고민하는 사이에 해가 졌다. 아니, 고민 금방 했어. 1분 안에 했는데?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하루? 부지런히. 그래, 움직이자. 그래. 그리고 우리 불도 이거 있잖아, 우리. 불도 있어. 좀 붙이면서 가. 그래. 아, 땡! 너무 뜨거운데? 아, 지치하면 안 돼. 일로 가면 나오겠지? 몰라, 근데 나무들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데. 오아시스가 여기 있지 않을까? 나무가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잖아. 어, 그니까 완전 여기 근처 아니야? 계세요? 야, 맞아, 알려야지 우리가 왔다는 걸. 계십니까? SOS.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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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오아시스가 있어 이쪽에. 근데 이게 우리가 오아시스. 우리가 찾는 이게 오아시스라기엔 그냥 거의 뭐 그냥 호인데 호수. 저 밑에 따따따따따. 아, 그거 우리 아니야? 어? 뭐지? 잠깐만. 우리 영호님 지금? 잠깐만요. 저기요? 우리 지금 사후세 게임? 잠깐만. 미래의 나에게.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본 건 사망한 과거의 우리였어. 그때 깨달았지. 이 구조 요청은 과거에 내가 죽기 전에 보낸 거라는 걸. 우린 여기까지 오느라 물자를 다 썼어.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 믿어. 구조 요청을 보낼게. 와서 우리를 구조해줘. 우린 실패했지만 너희는 성공할 거라 믿어. 우리도 여기까지 오느라 물자를 다 썼다. 우리의 선택지가 너무 늦었던 걸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만이 있다. 미래의 나는 더 빨리 정답을 찾을 걸 믿고 구조 요청 보내기. 이 끔찍한 굴레를 멈추고 구조 요청 안 하기라는데? 우와! 와! 씨, 미쳤나? 아니 그리고 그 아까 걔가 그랬잖아. NPC가 오아시스는 너무 머니까 물자가 있길 기도하라고. 아니 그래도 우리 사고도 있고 물병도 있는데 이거 쓸데없는 그거였나봐. 어떻게? 구조 요청 보내? 아니면 그냥 우리에서 꺼낼까? 나는 안 보내. 나라면 안 보내는데. 넌 안 보내? 어. 와. 다음에 이거... 나도 똑같을 것 같아. 엄청 소름이다. 하긴 이 오아시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 요청을 보내도 어차피 미래에 나도 너무 힘들까? 그치. 우리랑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 얘네가 했던 것처럼. 그래도 희망을 가져? 아니야. 이 굴레 여기서 끝내자. 그래. 너 때문이야! 밤은 점점 추워진다. 사과도 먹고 물도 마시고 라이터도 달아간다. 그래도 죽기 전에 수영 정도는 괜찮겠지? 엔드. 발매년도 1942년? 뭐야? 1942년부터 계속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보냈잖아. 다음에 들이 와주겠지. 우리가 보냈잖아. 다음에 또 와주겠지. 우리가 보냈잖아.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에 우린 좀 더 똑똑해져서 과연 우리를 구해줬을까? 전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